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감성 영화는 처음이에요.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. 네. 포스터만 봐도 뭐 버스에 햇살 들어오고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끝나네요. 네,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냥. 송민지 씨가 캐스팅 순위 영순이었다고. 먼저 모르죠, 뭐 캐스팅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뭐 좀 아니에요. 저는 영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농담이고. 여기 있는 게 다행이다. 야. 왠지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. 아빠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. 제 얘기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손지석 씨는 잘생겼다, 매너 좋다와 연기 잘한다가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연기 잘한다가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에 좀 잘생겼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네? 데뷔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렇지 않았거든요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망언이죠? 무슨 소리예요?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? 아, 정말이야.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. 사실 두 분이 감성 장인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빼놓을 수 없는 달달한 명장면이다. 아니, 나 기억이 안 나. 어, 진짜요? 네. 우리는 손지섭 씨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는데. 또 뭐 있는 거죠?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들 기억나시나요? 백허그의 창시자였죠? 미사에서. 저게 한 4년 전? 밥 먹을래? 나랑 뽀뽀할래? 지금 씁쓸해도 많이 해주시지 않나요? 먹을래? 나랑 잘래? 근데 저 달달한가요? 그렇게 오그라들진 않는데? 아, 나왔다! 와, 이 노래가 너무 귀여워야 할 것 같아.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에서도 저렇게 뛰는 게 있어요. 귀여운 거.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. 세월이 빠르네요. 변한 게 없는데? 눈에 주름은 자글자글한데 변한 게 없다고 계속.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프로포즈의 명장면이죠? 아, 저 장면은 뭐. 안 마시면? 돈이 남는 거지. 저렇게 쳐다봤어요. 아니, 무슨 저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? 재밌다, 옛날 거 보니까. 아니, 저런 고백을 실제로 받으면 어떨까요?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정우성 씨가 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. 원상 할 수 있어. 아니,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? 이렇게. 너무 좋아요. 장면.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찍잖아요, 배우들은. 그쵸. 근데 그 장면이 두고두고 계속 나올 때마다 너무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.